밑에는 탕지 반명의 왈. 구일신이어든 일일신하고 일신이라 하며 강고의 왈작 신민이라 하며 시왈 주수구방이나 김영유신이라 하니 시고로 군자는 무소불용 기극이니라. 탕지 반명의 왈. 유명한 문장이죠. 다른 건다 몰라도 뭐예요. 아, 구일신이어든 일일신하고 오일신이라. 여기 뭐, 글자 하나 빠졌네. 그죠? 구일신이어든 일일신하고 오일신이라 해서 오자가 들어가 있는데, 어째 빠졌을까? 이상하네. 오일신이라.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할게요. 맨 마지막에 그냥 일신 앞에다 또 오자 하나 넣으세요. 탕림금의 반명. 반이다 그러면은 세숫대야 반이죠. 세숫대야 반 또는 큰 그릇 반자니까 목욕 그릇 해도 되고 그냥 세숫대야에 세숫대야에 새긴 그래. 뭐라고 되나요? 구일신이든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려거든 나날이 그죠?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하루를 새롭게 하라. 우자가 빠졌네. 이상하다. 저 앞에서도 빼놨나? 그 우자 집어 넣으시고요. 오일신하고 그다음에 62쪽, 62쪽에 10번째에서도, 62쪽에 10번째 문장에도 보면은 탕지 반명의 왈 구일신이든 일일신하고 우일신이라 해서 또 우자 집어넣으세요. 또 우자 집어넣고 하고 그다음에 강고의 왈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키려 하거든. 그죠? 작심이 작자는 일으킬 작자입니다.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키고 그죠? 일으켜라라고 하였으며 시에 가로되 주나라가 비록 옛 나라이지만 그 명이 오직 새롭다 하니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는 무소불용 기극이니라 그 극을 쓰지 않는 바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시왈 탕림금의 목욕 그릇에는 근데 우리가 저 유럽애들 이제 놀러 가시면은 이것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 바티칸 시티에 있는 그 박물관에 가면은 옛날 황제들의 그 목욕 그릇이 어마어마한 것들 많죠. 가보신 분들 혹시 거기에만 넋나가다 에이 하고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로 황제 어마저 붉은 대리석 어마어마합니다. 그 대리석 목욕 그릇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만 보고 하지 말고 이 대목을 떠올리시라 이 말씀이라고요. 자 동양에 그죠? 동양에 이른바 어진 황제들은 그런 거안 만들었다. 뭐 아마 아우렐리우스 황제 것도 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이 어진 황그 정도의 그큰 목욕 그릇을 만들려면 누구의 공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돌을 산에서 끌어다가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치스러운 짓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씻는 어쨌든 그릇에다도 뭘 새겨두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하루를 그죠? 내가 하루하루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도 목욕해야 되고 내일도 목욕해야 되고 오늘도 세수해야 되고 내일도 세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려거든 날마다 날마다 씻고 또 우일신 그죠? 또 하루를 씻어라 이 소리 하루를 새롭게 하라 이런 걸 우리는 새겨뒀다라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시면은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저기 뭐야 그 뭐야 그 조각물 앞에서 주눅들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강고의 가로되 착신민이라 하고 백성들을 그저 새롭게 일으켜라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에 이르기를 시는 바로 시 대야 문항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주나라가 비록 옛나라이지만 그 명이 오직 새롭다라고 하니 주나라가 오직 옛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 때부터 이미 그죠 저 제후국으로 있었지만은 그 나라가 비록 제후국이었지만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침내 하늘의 명이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옮겨갔다. 그래서 그 명이 오직 새롭다라 하니 이런 까닭으로 군자는 그 극을 쓰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죠? 쓰지 않는 바가 없다. 그 극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명덕하고 제친민하고 제지어지선인이라라고 하는 그죠? 그 자기가 해야 될그 자신이 베풀어야 될 밝은 덕을 다 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요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앞줄을 같이 앞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밑에 소에 보면은 탕지 반명이라고 하는 지금 이한 귀절은 역시 광명, 성이지 사라. 그저 성의의 뜻을 널리 밝힌 일이라. 그래서 성의를 널리 밝힌 것이라. 탕지반명이라고 하는 것은 탕, 목욕지 반이 강명 위계하니 탕림금의 목욕의 그저 소반이 되는 거죠. 목욕 그르시면서 거기에다가 강명, 그저 새겨서 경계를 삼았으니 피로 목욕지 반자는 그저 목욕할 때마다 반드시 계지심례라. 경계한 것이 심한 것이니라. 목욕해서 깨끗하게 해서 아 어떤 여자한테 잘 보일까가 아니라 그죠? 매일 보면서 아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계의 심함이라. 구일신이라라고 하는 것은 차 반명사이니 바로 이 목욕 그릇에다가 새겨놓은 말이니 비유 목욕자신이라. 오직 목욕하여서 아니 뭐죠? 씻을 샜잖아요. 세목자신이라. 씻고 목욕하여서 새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몸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죠. 네. 구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란 뜻이니 성사 도덕 일신신예라. 진실로 도덕을 날로 날로 더욱 새롭게 하게 함이라. 그다음에 일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피유 일일지신이라. 그냥 단 하루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함이라. 아님을 말함이라 당사 일일익신이라. 그래서 마땅히 날마다 더욱 새롭게 해야 한 것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하루만을 새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 새롭게 해야 함을 말함이라. 또 우일신이라고 하는 것. 우자 집어넣었죠. 우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 언피유 일일일신이라. 또 오직 하루하루를 그저 하루하루를 더욱 새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 항상 일신이라 또한 모름지기 항상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니 계시 정령지 사라 다 정령한 말이라 정령 그러하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차위 정성 기의하여 수덕 무이라 그죠? 이것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여서 덕을 닦는데 무이 그칠 이자죠. 그침이 없어야 함을 이름이라. 강고의 왈작신민이라라고 한 것은 성황이 기벌 관숙 채숙하고 이은여민 봉강숙하고 고원 이렇게 된대요. 성황이 이미 이윽고 관숙과 채숙을 정벌하고 이 내용 아시나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무왕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아니 무왕이 주나라를 세우고 나서 혁명한 지 3년 만에 돌아가셨다 그랬죠. 3년 만에 돌아가시고 어린 성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때 성왕이 3년상을 치르는 동안에 아직은 그 새로 올라온 왕이 어리니까 그 주변의 형제들이 뭐냐면은 저기 주공이 이거 왕이 찬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그 무왕이 자 이제 몇몇 나라를 쭉 봉하는데 은나라 같은 경우는 이때 상나라 이때가 은나라죠. 은나라 같은 경우는 은나라 땅에 원래 무경이 있었죠. 폭군주의 아들이었던 무경입니다. 무경을 그냥 은땅 왜냐면 은나라 유민들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래 주임금의 아들이었던 그 세자였죠. 태자. 그래서 무경을 은땅의 제후로 임명을 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내부에서 군사 일으켜가지고서는 다시 주나라를 칠것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누구냐면은 무주공의 그저 형님이죠. 무왕의로 표현하자면 동생들인데 관숙, 그 다음에 채숙, 그 다음에 곽숙이죠. 곽자가 아니 정확하지 않다. 곽숙, 응. 곽숙 요세 사람을 이른바 감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죠? 왜냐 감독으로 임명해서 또 어느 한자만 주면은 또 이게 문제가 될거 아니까 세 사람을 감독으로 임명을 했더니 이제 3년상을 치르는 사이에 주공이 저러다가서는 왕이 찬탈하는 거 아니야라고 해가지고서는 반란을 일으켜요. 나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는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성황이 처음에는 정말 주공이 그러는가 보다 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공의 진심을 알고서 나중에 정벌을 하게 만드는데 어쨌든 간에 전부 다 뭐예요? 반란 세력들이죠.
밸런스를 그러니까 여기는 사형을 시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 멀리 추방을 시키고 여기 같은 경우 곽숙 같은 경우는 죄질이 그다지 높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뭐 조금 죄를 주고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왕이 이미 관숙과 채숙을 정벌하고 그저 치고 그다음에 이은 여민 봉 강숙하고 은나라의 나머지 백성으로서 이렇게 되죠. 은나라의 나머지 백성으로서 강숙을 봉하고 이게 바로 위나라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강숙을 봉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나라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래 은나라 땅이 아마 남쪽인가 북쪽에 있는 땅이 바로 그 위나라로 이렇게 임명을 해줍니다. 송나라는 그 아래쪽인가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송나라는 누구냐면 송나라 미자죠. 미자를 이제 송나라 제후로 임명을 하는데, 그래서 은나라의 나머지 백성으로서 강숙을 봉하고, 그러니까 위나라, 아까 위나라 무왕은 그 후대니까, 그리고 나서 고언, 일러 말하기를, 은나라 사람들이 화주 악속하여, 은나라 사람들이 그 폭군추, 은나라 말개 임금이죠. 폭군추의 악한 풍속에 다 교화되어서 그렇게 변화되어서 사지 변개위 신인이라 하여금 자 은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저 폭군추처럼 다 은나라 사람들이 뭐 하기 제일 좋아해요? 우리 동이족 술 마시고 노래 하는 거. 아이 갈핏하면 술 마시고 하니까 술 마시는 놈들은 나중에 다 잡아오라 이렇게도 명까지 내립니다.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지요. 그 서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주고라는 편명까지 있어요. 자, 술 마시는 놈들 괜히 그 해가 졌는데도 일 없이 술 마시는 놈들 이거 분명히 전부 다가 저 반란의 목적을 있으니까 이런 자들이 있으면은 자 무조건 다 저기 잡아서 니네들 마음대로 처리하지 말고 다 나한테로 보내라 그래 무왕이. 왜냐하면은 이렇게 타일러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잘못하면 이제 두루두루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술에 대한 경계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해놓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은나라 사람들이 그 주의 악한 풍속에 다 바뀌어 변화되어서 하여금 이 사람들을 변개 고쳐서 그죠? 바꾸어서 고치게 하여서 신인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함이라 바로 이 설입니다.